It's your rainy day 헤어지겐 아직은 좀 이른 듯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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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벽에 덩그러니 남겨져버린 내 기분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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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이 필요해 어설픈 위로에 나 앉을 것 같지 않아 애써 견디려 해 눈물을 보이면 멈출 것 같지 않아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데 멀어지는 너의 걸음은 빨라 All right now 꿈이라며 깨고파 눈이란 하나 없이 끝 인사를 건네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은 노래 이젠 우린 하나가 됐다고 말하던 입에서 나오는 네 별은 뭐죠 어느샌가 너의 그림자도 뒤를 보네 Please call me babe It's your rainy day 헤어지긴 아직은 좀 이른 듯해 Why why 이 새벽에 덩그러니 남겨져봐 살이 필요해 어두운 구름이 달아나질 않아 해석한 피눌레 차가운 빗줄기가 날 적시잖아 다시는 무너지기 싫은데 돌아서는 너의 모습을 보면 Cry me out 내가 작아지잖아 물방울이 번져 내 어깨를 적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쯤에 눈앞에 빛이 안 보이네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바쳤던 날들이 의미 없이 사라져 조심스레 꺼내는 인사 속에 다정한 듯 다시 가도 내 It's a rainy day 4월 12일 월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하다의 기준은 뭔가요? 꽃길 있으면 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널 엄습하는 불안감도 이해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네 그냥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ll sing it like Yeah, yeah we'll sing it like Okay, I just make the bills huh? 내게 전화 걸었지 yeah. 오
오랜만에 놀러와 like old times 내가 살길 그대로야 우리 집은 똑같은 동네 똑같은 곳에 사사로운 맵 But back in the days 너와 나 매일 같이 돌아다녔던 그땐 좀 달라졌지 But I don't take it matters 난 그대로 yeah And you said it 얼마 만에 나도 생각나 아무 생각 없이도 재밌던 그때가 말야 It's been a long year 다 같이 모였던 날이 몇 년 만인지 먼저 연락 줘서 고마워 But I got new job and it's the feed 예전 같이 놀 순 없잖아 생각 없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일이 있어 갈 순 없겠지만 Boy you have a wonderful night 웃길 있으면 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널 엄습하는 불안감도 일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네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ing it like Yeah we sing it like So no one told you life was gonna be this way, that way. 내가 누누히 말한 조심하란 게 가끔씩 이 모든 관계가 비즈니스 같아 핸드폰 oh, 안 들려 이미 서로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널 제외하면 아마 내 주소록에 옮길 사람은 얼마 안 남아 요금제 괜히 무리해 무지하나 우린 항상 둘이 앉아서 피자를 먹거나 영화를 보고 냈지 하지만 지금 네가 떠난 소파 싱크홀 뒤걸린 그 그림 그 방 이젠 추억이 되네 꽃길이었으면 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불안감도 이해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네 그냥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ing it like Yeah, yeah we sing it like All my friends don't ride 어디 갈지 몰라 너도 알겠지만 I hate to say goodbye All my friends don't ride 어디 갈지 몰라 너도 알겠지만 I hate to say goodbye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우후! 네, 첫 곡은 릴보이 원슈타인의 프렌즈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누가 너 그 사람이랑 친해? 라고 물었을 때 친해 라고 답하는 기준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여러 얘기를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친하다는 기준이 나의 속마음을 말할 때 그런 게 솔직함이 더 나왔을 때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본인의 속마음을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과의 만남이 횟수가 또 많아질수록 또 서로가 통한다 생각했을 때 친해질수록 본인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가 저는 좀 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그게 전 중요하죠. 같이 있는데 별거 안 하고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요? 꼭 무언가를 말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 만남은 약속을 언제 잡고 아 그때 가서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만나는 사이가 친하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런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속도가 또 다르니까 친해지는 시간도 다 다를 거라고 또 보고요. 또 우리 회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하트님. 저는 사람이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제 친구는 인싸여서 처음 본 사람이랑도 몇 시간만 지나면 절친 모드가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사계절을 지켜봐야 아는 것 같고요. 제가 믿고 비밀을 터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얘기가 뭐 인싸분들도 많이 그렇지만 저도 요즘 들어서 조금 새롭게 만나는 분들과 금방 친하다기보다는 금방 그 자리가 편해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절친 모드처럼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 딱 그냥 그때 분위기와 그때 기분을 같이 재밌게 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 말도 맞아요. 저도 오랜 기간을 지켜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민키공주님께서 제 친구들 말로는 친하다의 기준은 결혼할 때 알 수 있다던데요. 특히 청첩장 돌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청첩장을 줘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친하다고 하는데 별이 언니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결혼식을 만약에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청첩장을 돌려. 근데 저는 결혼식을 아까 지금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제 기분을 제가 지금 만약에 결혼한다 치면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을 불러서 막 친척분들 막 이렇게 다 불러서 하고 싶은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가족들과 맞네요. 그 친구들 자 나 내가 생각하는 친구들 딱 그 정도만 같이 함께 그냥 축하 어차피 그 자리가 축하하는 자리다 보니.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의 친구, 뭐 한번 얼굴 본 친구 요렇게는 저도 좀 부르기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자,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는데 박지은님께서 별님과 용님처럼 변기 뚫어주는 사이가 친하다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 제가 용님이라고 하면 솔라님입니다. 솔라 언니의 집 가서 제가 변기를 뚫어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약간 그런 걸 잘 못해요. 약간 벌레 잡는 거나 이런 건 잘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죠. 아 변기 뚫어주는 사이가 친하죠.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변기를 뚫어준다는 건 가족도 못해요. 가족도 저희 아빠도 못하실 거예요. 에휴, 이렇게 할 텐데 아, 저도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아 그게 그런 것 같네요. 자 홍다원님께서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사이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사이.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생각나는 사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좀 아 이럴 때 같이 놀면 재밌겠네. 약간 요건 요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친하다에도 저도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쿠나 마타타님께서 30분 이상 편하게 전화하면 친하다고 생각해요. 오 그런 식 저는 저희가 한번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이제 다른 분으로 바뀌신 적이 있는데 언니랑 안 친한 것도 아니고. 막 엄청 친하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은 해요. 아니 친해졌나? 근데 한 2시간인가 통화를 야, 별거 아닌 얘기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편한 진짜 이 말대로 편하게 전화하면 친하다고 생각을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언니가 되게 편했고 친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적으로든 뭐든 진짜 말 그대로 정말 편하게 내가 화장 안 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꾸밈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아이아이님께서 친근하게 장난칠 수 있는 사이요. 안 친하면 장난 절대 못 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장난이라는 기준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면 그게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저랑 솔라 언니를 보면 요즘 저희 둘이 유행어가 있어요. 아 짜증나게 하지 마라. 이게 유행어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서로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 약간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장난인데 예를 들어 제가 언니 나 언니 뭐 언니 집 가서 밥 먹을래 이러면 아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 오케이 갈게 이렇게 받아치는 약간 그런 장난이 서로가 그냥 뭐 기분 나쁘지 않은 장난이지 않을까? 친해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이건 장난이다. 말은 하진 않았어도 장난처럼 서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장난이 친하다는 또 기준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막내딸 김문별인 문별이님. 아, 이게 막내딸 김문별이가 이제 솔라 언니가 김씨여가지고 제가 막내딸이 됐다 해서 제가 김문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분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언제 만나도 편한 게 최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한 거. It's like 마마무랑 오늘 게스트처럼 이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가 저는 친하다는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문터뷰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하실지 또 궁금한데요. 늘 찐 자매 케미를 보여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노래 듣고 바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좀 오늘 또 색다른 긴장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다비치의 이사랑. 시간을 되돌리면 기억도 지워질까 해볼 수도 없는 말들을 내뱉는 걸 알아 덜 힘들게 했고 눈물로 살게 했던 미안한 마음에 그런 거야 하지만 안녕하세요. 점심어택의 호스트 GOD 데니 GOD 호영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알림받기를 클릭하면 온에어 전에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뮤직의 파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네, 주인공에 대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두 분이서 그립톡과 핸드폰에 커플인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 진짜 커플이시구나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뭔가 이 뒷모습에서도 두 분의 케미와 그런 어디 이렇게 무섭게 나왔어. 조용히 하셔도 돼요. 조용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느낌이 또 두 분의 또 친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고요.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저 살짝 의문이에요. 왜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하셨는지 의문이 드는 사진인데 이따가 또 자세한 내용을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문터뷰 오늘의 주인공은요. 약 2년 만에 컴백이자 완전체로는 나우 첫 출연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이자 최장수. 아, 이거 좀 하지 마요. 최장수 좀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여성 듀오 다비치의 이혜리 강민경 선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를 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이혜리입니다. 네, 최장수 듀오. 네. 최장수 듀오 다비치의 막내 32살. 32살 막내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나우는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싱어게인 네. 때문에 한번 네, 왔었어요. 그러면 선배님 처음이신가요?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엄청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자기 좀 와봤다고. 네, 여기 조금 많이 이쁘게 좀 꾸며뒀는데 좀 괜찮네요.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조명도 너무 예쁘고. 조명이 일단. 그러니까 아까 뭐 사진관 컨셉이라고. 네, 맞아요. 너무 예쁘고. 맞습니다. 힙한 것 같아요, 되게. 여기 또 그리고 또 패드도 최신형으로 있잖아요. 이거 뭐 깜짝 놀랐잖아요. 한 대씩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아주. 네. 이게 또 대기업의 힘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신기한 걸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보고 하트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하트요? 네. 하트. 자, 카메라 아, 하트가 이렇게. 내리네. 오, 이걸 네. 읽어요? 이걸 읽고? 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하트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오늘 저도 처음 봐요. 인공지능 아니래. 저도 오늘 처음 보는 느낌인데 두 분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우와,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주시나요? 네네. 하트 할 때마다 아,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하트 때. 자, 나왔다. 자, 나왔다. 나왔네. 네, 이렇게, 네,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뵙는 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게 저도 처음인데. 맞아요, 처음이죠, 저는. 노래도 이제 옛날부터 많이 듣고 했는데 저는 진짜 제가 정말 팬인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팬분들께서 빛이다. 어느 노부부의 케미. 보셨어요? 저 그걸 봤거든요. 아유, 하필 또 그걸 보셨어요. 허무한 영상님, 그걸 보셨구나. 네. 그게 되게 중독성이 어떻게 하면 넘치냐면요. 1탄을 봤어요. 봤는데, 뭐지? 하고 2탄을 보고, 너무 그 알고리즘을 또 따라서 봤던 게 밤에 다 봤거든요. 새벽에. 진짜요? 좀 본 지 오래됐는데, 오늘 또 한번 오기 전에 봤는데, 너무 그 재밌으시더라고요. 진짜 그 팬분 너무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하고, 네. 그 채널이 네. 공식 채널인 줄 아시는 분들.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게 너희 채널이냐. 잘 봤다. 네. 또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로고송처럼. 빛이 다 빛. 네, 광고는 마마무가 찍은 여기가 로고송은 부르고 광고는 마마무가 찍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네. 다비치 안경점 그러지 마세요. 네? 저희 끝났어요. 저희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최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 친하다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와, 근데 저희는 약간 네. 친하다고 말하기도 약간 민망할 정도의 네. 관계인 것 같아요. 나 걔랑 친해. 라고 말하기도 되게 네. 민망해. 쑥스러워요. 약간. 네. 그럼 어떤 말을 좋아하세요? 두 분이 들었을 때? 그냥 뭐 걔죠, 뭐. 걔. 아이게 아니고. 야이. 야이게. 네. 그냥 진짜. 네. 뭐라고 해야 돼요? 민경이 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족? 보다 약간 뭐라고 네. 해야 돼요? 얘기 좀 해봐요. 정리 좀.
정리가 안 돼. 아무튼 친구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뭔가, 더 뭔가 딥한. 네네네. 아.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너무 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 너무 지나온 그런 일련의 일들 사건 사고들이 그쵸. 너무 많았기 아. 때문에 그냥 이제 거의 저희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네. 18년이거든요. 18년 정도 된 것 같아. 17년, 18년? 그쵸. 그 정도 오. 됐는데 그래서. 거의 뭐 근데 매일 본 걸 거의 그쵸 그쵸 가족들보다 네. 더 많이 맞아요. 보는 사인이니까 항상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겪으니까 그냥 네. 좀 똑같이 생각하고 좀 그런 개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저의 어떤 그 분신 같은 느낌이랄까 그것도 괜찮다. 그렇죠. 그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도인가요? 너무 그렇죠. 알죠. 눈빛만 봐도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노래 생각나네요. 뭐 눈빛만 봐도 저 지금 채팅창에 또 많은 젊은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환영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주지현 님께서 두 분은 친한 거 아니고 사랑하는 거잖아요라고. 네, 사랑도 해요. 사랑도 그쵸, 하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안냐 루다코 님께서 루다코 아 이게 네. 안냐루 다코라고 읽어주시면 베스트. 아 안냐루 다코. 다코. 아 네. 안냐루 다코님께서 안냐루 다코. 안냐루 언냐 오랜만에 안냐루로 인사해 주세요라고 해주시는데 안냐루가 뭐예요? 지금 문나잇 가족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회원님 부르는, 회원님인데. 아, 회원님. 네, 네. 그래요. 그 문나잇 회원 여러분들 네. 그. 안냐루? 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좀 정중하게 해봤어요. 제가 처음 왔잖아요. 초면님 분들한테 어떻게 안냐루의 뜻이 그냥 안녕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네 안녕인데 갑자기 막 안냐루 뭐 이런 걸 해요. 지금 언제 할머니처럼 했어요. 진짜요? 안냐루? 아 죄송해요. 이게 갑자기, 네. 그냥 또 팬들끼리 있을 때 좀 흥이 돋잖아요. 아, 네. 그럴 때 팬분들 격렬하게 하는 네, 네, 네. 안냐루. 네. 아,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안녕을 했어요. 네, 애구머니 간지님께서 언니들 지금 핸드폰으로 네이버 앱 켜면 검색창 밑에 언니들 얼굴이 나온다요 라고 했습니다. 봐야지? 봐도 돼요? 아, 네, 보셔도 됩니다. 나우에서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시네요. 비행기 모드였네? 네이버 앱을 들어가야 되나? 네, 저 앱 있어요. 네, 앱으로 들어가면 저도 앱. 우와 나다 언니 이거 빨리 캡처해. 와. 캡처했어? 했어? 아까 했어. 아까 방송하고 계실 때. 아 그래? 어. 네. 네. 아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우셔서 아 그럼 대만족입니다. 또 나오면 또 여기 나오나요? 여기 포털탕에? 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저 네이버 자주 나와야겠다. 나 사정이 아니어가지고 네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불러주세요. 네 또 로라님께서 싱어게인 끝나서 슬펐는데 우리 언니들 컴백해서 갑자기 행복해짐 오래오래 활동해 주라주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주라주 감사합니다. 네 저 또 뽀뽀님께서 아 별이 긴장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오늘 좀 색다른 긴장이에요. 그래요? 왜죠? 긴장 하나도 안 해보이는데? 되게 재밌는데 지금 미친 듯이 심장이 떨려요. 진짜요? 네. 아니, 좀 오면서 좀 걱정이 들었던 게 저도 이제 선배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쵸. 근데 게스트분들 되게 많이 오지 않으셨나요? 다 동생분들, 그, 거의 후배분들? 뭐 또래나 뭐 후배분들이셨거나, 최근에. 아, 연장선이 너무 오래됐네. 최장수 뛰어다 우리는. 지우디 선배님도 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번주에 한번 오셨었는데, 또 이제 또 여성분들은 또 제가 또 처음이다 보니, 오늘 좀. 편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뭔가 네. 내적 친밀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적 친밀감. 네, 마마분들. 왜 자꾸. 아, 이렇게 말을 못해요, 오늘. 제가 요즘에 말을 잘 못해요. 자꾸 더듬고. 그래서 네.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 언니가 원래 더듬는 건 아닌데. 좀 요새 좀 그런 거니까. 네. 네. 아니, 그. 네. 우리 예전에 뭐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맞아요. 보고 불후의 명곡에서도 네네. 무대하는 걸 네. 워낙 맞아. 많이 봐서 그런 행사장에서도 워낙 또 그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그래서 좀 뭔가 가깝다고 괜히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 이미지가 좀 강한데 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선배님들께 언니들께 다가가야 하는지가 약간 저한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아, 네. 편하게. 네,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5053님께서 언니들 신곡 1위 축하해요. 시원하게 1위 소감 말씀해주세요. 지금 음원잡힌 1위라고. 축하드립니다. 노래 나온다. 한번 봐. 하트 내려주세요. 안 내려요. 내린다. 네. 정신없어. 소감 한번. 일단 저희가 2년 만에 컴백이래요. 네네네.
근데 저희도 좀 많이 기대도 하고 설렘을 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비 오는 날보다는 조금 맑은 날이 더 어울리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긴장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길래. 근데 그래도 좀 많이 들어주셔서 그냥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제가 또 저도 팬으로서 듣는 입장으로서 그냥 다비치 선배님들 나오면 먼저 듣고 보는 것 같아요. 와,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재생 뭐 이렇게 그래서 바로 재생 아 이거 똑같은 노래 네. 또 다비치 이런 노래 다비치 전지 하트도 들고 별점도 또 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혹시 1위 공약이 없냐고. 채팅창에 채팅창에 공약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저희가 이런 걸 안 한 지가 진짜 너무 오래돼서 아니 네. 왜냐면 그리고 네. 이번엔 정말 아무 그런 기대가 없이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고 네. 또 저희가 무슨 방송 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네. 아 이거 뭐 솔직히 뭐 우리 팬들만 들어주겠지 이런 느낌으로 좀 냈는데 잘 돼가지고 지금 사실 좀 어안이 벙벙하고 진짜요? 이제부터 뭐 공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고민을 좀 해서 엄청난 네. 공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엄청난 공약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공약을 아니, 엄청나다 하면 엄청난 거지 뭐. 뭐예요 그 말투는? 갑자기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해서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나요? 맞다. 뭔가 그게 좋다. 딱 그 현역 아이돌으로서 네. 어떤 걸 해야지 이렇게 좀 조언 약간 저는 이제 계속 저희가 팬분들한테 많이 받다 보니까 역조공도 하는 것도 역조공 혹시 그러면 그 영상통합 팬사인회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저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솔로 팬사인회가 너무 미뤄지다 보니까 그쵸.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결국엔 이제 영상통화로 해봤어요. 그거 아니면 또 팬미팅 이제 온택트로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네 지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와 예전에는 이제 직접 커피차나 이런 거를 저희도 팬분들 기다리실 때 아 진짜 팬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그런 네 그 근데 그럼 팬들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집으로 배 그럼 어떻게 줘?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 방송에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면 네, 조공을 네. 다 해드린다고. 집으로 아니 어떻게 보내요? 지금 못하니까. 지금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팬분들에게 아니면 그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동물 잠옷 입고 뭐 저거 봤어요? 네, 영상을 올리거나 약간 그런 팬분들을 귀엽겠다. 위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동물 잠옷을 입고 되게 귀엽게. 되게 귀엽게? 네. 해피독 한번 진짜? 봐요? 세상 귀엽게. 아, 그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 방송에서 해요. 그럼. 죄송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약은 차츰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찬물을 끼워도. 네. 네. 아, 여기 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네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신곡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가 발매되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많이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오시기 전에부터 채팅창에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다가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또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네. 그 되게 많은 네. 그런 걸 내포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냥 안아. 이게 뭐 연인 사이도 있고 친구 사이, 가족 다 뭔가 할 수 있는 말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까 6시에는 그럼 또 뭐셨나요? 딱 발매되고 나서 저희가 5시 59분까지 네. 인스타 라이브를 했어요. 네네네. 그때 팬분들과 함께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하트 같은 것도 이제 사이트에 막 누르고 이제 그러시나요 선배님들도 별점이나 하트 그게 뭐지 우리 어떻게 진짜 어떤 하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음원 사이트에 보면은 거의 놀림 받고 있는 거 같아 별점이나 막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트도 아니에요? 누르고 하잖아요 제가 보여드릴 그 멜로네 멜론 하트 뭐 그런 네 그런 뭐. 거 사이트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거 누르죠 그거 누르죠 이거 평점도 누르죠 네네네 누르셨다 네 저희는 아직 못했어요 진짜요 깜빡하고 깜빡한 거 아니잖아요 네 음원 사이트마다 다 각자 또 다른 그런 걸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죠. 이제부터 네. 이게 되게 또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노래 나오면 바로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떡해요. 우리 팬분들 너무 미안해요. 팬분들께서 저희는 다 눌렀어요. 아, 보내주셨네요. 고마워요. 아유. 여기 어르신들 문명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 아닌데. 왜 그 정도인가? 아니,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자.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대충 끄덕이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럼 댓글이나 반응 같은 것도 다 이제 보시나요? 리뷰 뭐 이런 것들? 봤어요. 리뷰는 잘 봐요, 정말. 리뷰. 선배님은 그래요?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제가 읽어줬어요.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네. 리뷰는 네. 리뷰는 또 보신다고 그럼요. 합니다. 또 많은 좋은 글들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 또 나오셨네요. 비치 비치 다 비치 님께서 아까 언니들 라방 보다가 문나인 나온 데서 후다닥 달려왔어요. 와. 언니 브이로그에서 감질만나게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음원 나오길 기다렸나 몰라요. 작사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음악 천재, 노래 천재, 개그 천재. 우리 언니들 이건 좀 내지고 노래도 최고 된다 사랑해요 라고 그래요. 보내주셨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네, 자 그럼 신곡 그냥 안아달란 마리아를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이 앞에 지금 화면에 앨범 사진이 뜨고 있어요. 네네네. 어디? 여기요. 네, 뜨고. 아, 저기 있다. 네, 있는데, 어떤 분위기로, 요런 컨셉으로 찍으셨나요? 그냥 소파, 아니, 저기 어디죠? 침대. 침대가 예뻐가지고, 한번 앉아볼까? 이랬고, 앉았죠. 풍선을 들어보라. 네.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해서 들어보라. 그랬더니 뭐 착착착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르라길래 골라서 셀렉했고. 네. 네. 그럼 두 분은 이제 한 분이 셀렉을 하시고 그 셀렉한 걸 또 넘겨주시나요? 저희 같이 해요. 저희는 저희 집에 모여서 한 번에 그게 시간 절약이 진짜 그쵸, 빨라요. 그쵸. 후다닥 되니까. 맞아요. 거치면 막 또 이렇게 맞아. 많아져요. 뭐 그게 아닌데 뭐 그쵸.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같이 고르신 네, 맞아요. 사진입니다. 자, 부부 개그 듀오 다비치. 아, 잠깐 오늘 이상한데요, 컨셉이. 유진님께서 노래는 취미고 개그가 본업인 다비치 언니들 컴백 축하합니다. 이번 컨셉 사진 뭔데요, 대체 사진에서부터 드러나는 부부 케미 못 말린다 진짜. 두 분의 예쁜 사랑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 네. 메인 컷은 네. 이렇게. 되게 청량한 하늘에서 네. 지붕 스튜디오 위에서 이렇게 찍은 지금, 네. 사진이에요. 근데 네. 저 사진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팬분들은 저는 이 첫 번째 이 사진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선배님께서 이제 네. 민경 선배님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근데 눈빛이 문제예요. 왜 이렇게 쳐다봤어요 나를. 얘를 안 봐서 그 눈빛이 나온 거예요. 얘를 안 보고 네. 그냥 옆에 뭐 비계 뭐 이런 거 봤다. 비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웃었던 거예요. 내가 비계 보다 못해. 그러니까 저런 웃음이 나왔죠. 그런 얘기가 있는 거네요. 이제 민경 선배님을 본 게 아닌.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따뜻한 미소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 공을 안고 있는 이 씬 있잖아요. 네네네. 이 사진에는 그러면은 그냥 카메라만 봐야지 아니면 이 노래에 약간 그런 감정을 담는 표정을 지으신 건가요? 노래는 틀어놓고 촬영했어요. 네네.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안아달란 마리아를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보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느낌처럼 나온 거네요. 그래요? 그런 느낌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공 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그래서 풍선을 주셨네. 그랬나 보다. 네, 서로. 그냥 예쁘게 나와서 그런 줄 알았죠. 문 대표님. 문 대표. 네. 그런 통찰력이 있으시구나. 네, 뭔가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뭔가 같은 마음을 안고 있는 느낌처럼. 그거 맞아요. 그거예요? 그걸로 합시다. 네, 같은 마음을.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이군요. 맞아요. 그게 정답. 맞아요. 정답. 맞습니다. 네. 이게 또 팬분들이 엄청 지금 웃고 계세요. 오늘 깨달은 거 맞네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또 못 봤던 것들을 알게 되고. 네. 그러면 이번 신곡,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어떤 곡인지 직접 이제 소개를 자세하게. 저희가 이번에 네. 그 작곡가 분께서 네. 가사를 써주실 때 네. 조금 요즘 상황을 조금 녹여서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하셔서 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래서 달라진 일상이란 말도 나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쉽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만 있다면 난 뭐 버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이기 때문에 네. 요즘 상황이랑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해져 있고 좀 그쵸, 힘든 상황에서 맞아요. 네 천천히 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또 갈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 아. 한 방에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방에 좋아질 수 없잖아요. 차츰 네, 나아지겠죠. 조금씩 맞아요. 다 좋아질 거라서 네. 물리적으로 진짜 우리가 지금 누굴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들도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공감해 주셔서 좀 1위라는 또 영광스러운 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특별히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곡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네.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그냥 듣자마자 이 곡이었어요. 이 곡이다. 저희가 한 100곡 한 진짜 80곡? 90곡 정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와, 한 네. 몇 번에 나눠서. 네. 근데 이 곡을 듣자마자 네. 둘이 서로 말도 안 하고 2절쯤 해서 둘이 쳐다보고 눈물이 이렇게. 아, 네. 진짜요? 네. 근데 와. 너무 같은 구간에서 눈물이 딱 흘러갖고 네. 눈을 딱 쳐다보면 언니도 울고 있더라고요. 네. 엄청 울컥했어요. 진짜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약간 분신? 맞아요. 약간 진짜. 쌍둥이 있잖아요. 네. 쌍둥이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막 하는 그런 것처럼 그 정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은 건강해서 간호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둘이 아프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근데 진짜 생각하는 건 똑같고 비슷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음원 모니터를 정말 많이 했다라고 방금 하셨는데 녹음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거나 뭐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진짜 녹음 후에 이렇게 많이 모니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조금 더 네. 좀 음원에 공을 들이려고 서로 진짜 디테일한 거 하나까지 잡아 나가서 진짜 파일이 너무 많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로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전 궁금한 게 그러면 두 분은 두 분 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서로 디렉을 또 봐주는 경험도 있나요? 네, 그렇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디테일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진짜 서로만의 언어로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디테일.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너 그거 써 그러면 이제 하고 그거 있잖아 그거 여기 써 하면 이제 아는 거죠. 네. 딱 그 둘만 아는 거니까 그렇죠, 와 네. 대박인데요. 그렇게까지 뭔가 저희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디렉을. 네. 근데 되게 그 멤버분들의 장점을 문별 씨가 대표님이 네. 잘 아시지 않아요? 장점을 너무 잘 알아서 그쵸? 근데 각자가 너무 알아서 잘. 저희는 승에 안 차요. 저희는 계속 확인해.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근데 그거 말고. 근데 그런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물어보기 살짝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같은 멤버끼리. 그걸 한번 깨면 참 좋은데. 네. 맞아. 한번 탁 깨면 그때부터 진짜 너 편해져요. 그거 말고 그게 더 좋아. 칭찬으로. 네, 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진짜로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맞아요. 거를 이제 그쵸. 본인이 느끼면 거기에 또 의지를 하게 되죠. 맞아.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기회가 네.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사 이제 직접 작사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썼던 가사가 어떤 가사일까요? 조금 더 사랑? 사랑의 잠시만요. 느낌? 이어폰 끼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목소리 되게 크지 않아? 내가 너무 볼륨 크게 올렸나? 괜찮은데. 아니, 꽤 멀리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와, 진짜 발성이. 여기서 하고 네. 있어요. 16년째 네. 발성이 놀라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사랑. 지금 딱 좋아요. 사랑의 얘기를 담았던 것 같고, 조금 더 요즘스러운 걸 더 녹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이런 상황들. 네. 그러면은 작사를 한 곡에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나누세요? 저희 가사 쓰는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지금 질문이 뭐였죠? 가사가 가이드 가사랑 뭐가 달라진 게 많으냐. 그래서 내가 같이 이렇게 하시 아니 지금 방금 한 질문이 네. 그럼 가사 같이 쓸 때? 네. 아니었어. 맞죠? 같이 파트 어떻게 나누냐? 네, 파트를 누가 여기 있어 누가 여기 있어 이런 걸 어떻게 나누냐? 그러니까 맞네. 항상 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한 번에 미안 저희는 가사를 네. 여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싸우면 돼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카톡으로 네. 네. 그냥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 이걸로 나를 해. 잡고 오늘 가사 쓰는 날이야 이러면 둘 다 앞에 앉아서 그냥 계속 계속 이거 어때? 한 줄씩 한 줄씩 같이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쓰고. 그래서 만약에 언니가 좀 썼는데 이게 뭐 여기서 좀 이렇게 하자. 뭐 제가 만약에 뭘 썼는데 언니가 좀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계속 그걸 완충해. 네. 수정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넘어가요. 그러면은 거의 진짜 같이 쓰고 뭐 하고 다 이렇게 쓴 거네요. 네, 와. 다 같이 쓴 그럼 지분은 같이. 네, 지분은 같이. 네. 똑같이. 네, 지분 공동 지분. 네.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선배님께서 더 많이 썼다, 그러면 지분이 또 달라지나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서. 왜냐면 한 줄 한 줄을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니까. 네, 네, 네. 아, 소통 좋은 말이네요. 소통. 소통을 해서 쓰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소통을 하면서 가사를 쓰곤 합니다. 네. 소통그룹. 소통그룹. 네, 네. 소통하는 그룹.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사에서? 가사에서. 일단, 둘 다 공통적으로는 그냥 안 하달란 그, 말이야와, 네. 저는 3절 가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3절 사비에, 뭐였지? 뭘. 그냥 나만 내고 안고서 사는 상황이 수많았던 걱정과 불안했던 내 삶에 너는 유일한 이유였다고 전부였다고 다 말하잖아 알아달란 말이야. 네.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다 이유가 너였다라는 네, 나의 말이 그런 불안했던 내 삶에 네, 유일한 이유가 네, 네가 전부였다. 뭐 이런. 약간 저는 다비치 선배님들의 가사나 이런 걸 보면 저도 가사를 좀 보면서 노래를 듣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저희도 가사 많이 쓰시니까 또 네. 맞아. 가사를 보면 정말 약간 시 같아요. 좀 근데 그 안에서 또 공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가사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가사를 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도 있는데 선배님들 노래는 아 맞아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이런 사랑을 했었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게 좀 힐링이 되는 느낌. 나오기 잘했네요. 많이 얻어가네요 저는. 자 그래서 좀 약간 여기 그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노래 제목처럼 두 분이 그냥 말없이 꼭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얘를요? 서로를요? 아니요. 전혀. 아니, X. 전혀. 1도 없어요? 전혀. 전혀. 하나도? 1도. 그냥 이럴 때, 아, 얘 진짜 안아주고 싶다. 이런 거. 0.1도. 진짜.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을 때 있죠? 진짜, 아우, 이거. 이럴 때 있죠?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 노래 가사 제목처럼. 진짜요? 서로를. 네, 왜냐면 노래 제목으로 많이 질문들이 생겨나니까. 이걸 또 생각을 생각해놔야겠다. 네. 우리 계속 에이 이럴 수 없잖아. 에이 없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서로를 와. 안아주고 싶을 때 그냥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안아주고 싶을 때를 와 진짜 한 번 없었던 거 와 진짜 와 가사, 밀치고 싶어서 막 이런 거 있죠. 이유 없이 하면, 밀치고 싶거나 어떻게 하면 놀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도 아니 이 가사에는 되게 사랑스러운 말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어떤 그 미지의 대상을 생각한 거지 서로를 1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없었다. 네.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어요. 네. 없어. 네. 죽을 때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죽을 때도 아니고 죽을 때는 꼭 안아주고 싶겠죠. 잘 살았다 언니 고생했다 이렇게 뭐 토다 금방 갈게 모르겠어. 갈게 서로 토닥여주는 정도. 네. 아, 꼭 그러면은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려 보긴 해야겠네요. 아니 정말 있어요 멤버분 중에 뭐 이렇게 꼭 안아주고 우리랑 다를지도 몰라. 있어요? 있죠.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막 한 명 한 명이 바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에서 뭐 1위 하거나 이러면 그냥 멤버들 안아주고 싶고 좀 어떻게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좀 오늘 망했다. 그럼 콘서트 이런 거 끝날 때도 그냥 다 끝나고 내려와서 와 끝났다 와 끝났어 와 너무 힘들어 와 씨발 대박 가자 와 대박 가자 맛있는 거 먹자 가자 이런 그러면은 막, 두 분이서 수고했어. 이런 게 없어. 울었던 적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그거는 이제 팬분들의 이벤트 같은 거에 네, 그렇죠. 네, 둘이 운 적은 있죠. 네. 이렇게 그럴 때 그러면은 막 서로 수고했어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건가요? 그냥 팬분들 고맙다. 와, 진짜 큰일이네요. 어떡해요? 어떡하죠?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만큼 가족처럼 더 많이 그러니까 익숙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네. 넘어가요. 우리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갈게요. 네, 넘어갑시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정말 네. 가족 같고 네네네. 네. 그냥 안아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게 안아주고 싶지 않은데 그게 없을 뿐이고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항상 가깝게 지내다 보니 네네. 뭔가 그런 스킨십까지 네네. 네. 아우 덥네. 옷 좀 벗어. 저희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 아우 지금 옷 좀 꽤 덥네요. 저 오늘 스트레치 코트 괜히 입고 덥게. 저렇게 아니 먹거리 다 타 죽어요. 아니 조명 이렇게 많은데. 아니 곤란한 질문이 너무 많아. 아 곤란한 아 질문 곤란. 저희가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도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자 스튜디오 문나인 오늘은 1년 4개월 2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2년 만이래요. 2년 횟수는 2년이니까 아 그래 네 1년 4개월 맞으시죠? 그럼 2년이에요 1년 4개월이에요? 그건 문별씨 말이거든요. 맞을 거야. 네, 제가 정하면 돼요? 네 아, 1년 4개월 맞을 거예요. 저희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1년 4개월 만에 컴백한 아 1년 4개월 맞다네요. 아, 맞아요. 네 맞대요. 네, 맞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이 2019년 12월이라고 아, 하십니다. 자, 1년 4개월 만에 컴백한 다비치, 이혜리 강민경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다비치 두 분께 궁금한 점이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머리 문나잇 달고 문자번호 샵 7117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문자 기다리면서 다비치의 신곡 와우! 곡을 아, 같이 또 맞습니다. 들어볼 텐데요. 그냥 안아달란 마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절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바로 네네. 노래. 시작. 그냥 안아달란 말야 달라진 일상과 너마저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 네. 다비치의 그냥 안아달란 말야. 밤을 생각해 봤어. 이대로 진짜 헤어지는 게 맞는지. 우리 돌아섰던 날 동안 다 엉망이 됐어. 네가 곁에 없어서 힘들었겠지. 나도 그런 것 같아. 꼭 그렇다고 다들 이렇게 서로 놓친 않을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 한순간에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네, 스튜디오 문나인 오늘은 노래 잘하는 예쁜 언니, 예쁜 동생, 다비치의 이혜리, 강민경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도 노래가 공개되고 방송에서 듣는 건 처음인가요? 네. 네. 처음 듣는, 모니터 처음 빼고 처음 들어봐요. 아, 그렇죠. 여기서 처음 듣는 네. 거죠. 저 오늘 나왔으니까 정말. 그렇죠. 얼마 나온 지 안 됐잖아요. 또 시간 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실시간 반응도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요. 투투님께서 진짜 노래 미쳤다.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계속 들어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라고 또 스밍이 또 중요하잖아요. 스밍. 네, 스밍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라님께서 다른 말 필요 없네요. 다비치가 다비치했다. 아, 감사합니다. 라고 또 해주셨네요. 아, 여기 또 보나님께서 언니들 그냥 공약으로 안아주기 해요. 와. 지금 당장 right now. 아, 그래요. 자, 우리? 이리 와요. 네, 두 분이서. 이리 와요, 빨리. 두 분이서. 아직 일이 안 했어. 그럼 그거 합시다. 그 좀 서로... 미안한데. 이리 와요. 그렇게까지 해요. 서로 덕담을 한 마디씩 하면서 안 하고. 아니, 완전 해결사네. 덕담 하고 끝까지 들어요. 덕담을 하고 마디씩 하고 안아주고 맨 마지막에. 아, 근데 저 기분 상했어요. 왜요? 왜요? 제가 먼저 상했대요. 제가 먼저 제시했는데 지금 거부당했으니까 안했어. 이따 이제 문별신학 꼭 한번 알아보는데. 아, 이렇게 또 공약을 또 놓치는. 거리 두기 해야 돼요. 네? 거리 두기요? 네. 지금 이렇게 침이 튀겼는데 거리 두기를 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이 그래요. 편하실 때, 네, 저희가 상하지 않았을 때 심도 있는 대화를 한 후에. 네. 네, 그 안아주는 뭐 영상이든 네네. 사진이든 한번 네. 좋네요. 올려주시길 네네. 바랍니다. 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컨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필름 카메라도 이렇게 있고요. 아. 근데 또 제가 또 알기로는 또 민경 선배님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오, 그러면 뭐 어떤 카메라를 자주 뭐 구입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 왜 그래요? 좋아요. 뭐, 저, 필름 카메라 사는 거 좋아하냐고요? 아니, 어떤 카메라 구입하거나 네, 뭐 이런 거. 뭐 아, 카메라 거는? 얘기해도 돼요? 근데? 네, 네, 네. 다 여기 아, 그런데 다 네. 돼요. 아, 저는 그, 필름 카메라 좋아하고. 근데 뭐죠? 아, 그, 뭐 코닥 이런데. 콘탁스를 좋아하고. 콘탁스. 네. 불안해하지 마요. 콘탁스의 그 네. 옛날 기종인데. 네. 그거 중에 이제 T3라는 기종이. 저도 T3 있어요. 그게 사진 거 좋아하세요? 네, 저도 사진 거 진짜 좋아해요. 네. 오, 좋은 거 사셨네. 그거. 아, 그 비싸요. 맞아요. 그 비싸요. 그 비싸고. 지금 꽤 고가예요. 맞아요. 그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맞아요. 그게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찍어도 되게 찰떡같이 잘 나와요. 색감이 맞아요. 그래서. 그 필카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필름 네. 카메라요. 그거, 진짜 비싸요. 그게 주종이에요. 어, 그걸로 많이 찍으세요? 맞아요. 몇 개 정도 그러면 필름 카메라를. 그거 하나. 그거, 뭐, 많아야 하나요? 아니, 많아야 하나요? 카메라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나 너무 찐따랐지. 오, 찐따랐죠? 아니요. 아, 눈물 나와. 많아야 하는 거. 그죠?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아야 잘 찍나요? 그런 거 아니네.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거 많아야 잘 찍는 거 아닙니다. 얼굴 지쳤어요. 여기 온도를 설정. 저 눈물 보이세요? 감독님. 저 지금 눈물. 저 여기서 철저하게 무시당해. 저 눈물 나요. 휴지 좀 주세요. 아니 이 방송에 휴지 나가지고. 자, 휴지가 휴지도 아, 화장실에 죄송해요. 갔다 와야 될 거예요. 화장실에 휴지가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아, 그게 아니고 당연히 그쵸. 근데 이제 사진기를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가. 아, 그게 네. 맞죠. 그게 맞죠? 네. 네. 카메라 좋아하신다고. 그게 보통 맞죠. 민망하다. 질문이. 네. 언니, 다음 질문이 맞아요. 저 진짜 죄송한데 휴지 좀 갖다 제발 휴지 좀 주세요. 제발 휴지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훔칠 순 없잖아요. 여기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여름이에요, 여름은. 진짜 덥죠? 네, 너무 더워요. 휴지 왔어. 휴지. 나 진짜 웃겨 죽겠네. 그럼 이제 그 질문 넘어갈까요? 카메라를 뭐 가지고 계신 거. 네, 넘어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찍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어요. 네. 딱 저희 정말 포인트만 잘 찝어서 찍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왜 가위바위보를 이게 하셨는지. 저희가 노래할 때 그렇게 네.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손을 많이 봤어요. 네,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잠깐 사이에 이제 얘가 볼을 낼 때도 있고 제가 막 묵을 낼 때도 있고 하니까 네. 이거를 많이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네네네. 이거.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위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 거잖아요,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떻게 내다보니까 찌를 냈는데. 네. 아, 이렇게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를 원래 평소에도 하시나요? 실전에선 제가 맨날 져요. 어, 지금 가위바위보. 뭐야? 한번 해봐. 다시 해봐. 가위바위보. 아, 오늘 뭐야? 아, 애가 아니, 뭐죠? 아, 제가 맨날 이겼거든요? 어, 더워. 지금 두 발이 이겼는데. 제가 이기나 봐요. 아, 너무. 아, 방금. 아, 너무 더운데, 와. 나 시원하게 코 좀 풀어. 지금 계속 이혜리 선배님께서 이기셨어요. 두 판이나 다. 지금. 자, 유실님께서 저 지금 들었는데 민경님 왜 울고 계신 거죠? 지금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카메라 없던 무시당해서. 네. 저희 좀 자주 불러주세요. 아, 진짜 저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얘기 많이 하니까 너무 좋네. 언니라고 이제 불러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언니들이랑 그럼요. 하니까 네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저 이렇게까지 땀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다 덥죠? 나만 더운 거 아니지? 와, 저 땀이, 와, 저 아, 이렇게까지 땀 흘려본 적이 없는데, 언니들 진짜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아, 그것도, 아, 네. 아, 너무 덥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나라고 여쭤본 그런 느낌처럼 말씀드렸는데, 자, 저희가 두 분에게 아주 어렵게 일상 사진을 몇 장 받았습니다. 어, 네.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별집 인터뷰. 자, 첫 번째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 언니의 사진이에요. 뭐야, 어디야? 자, 여긴 어디입니까? 여긴 어디야? 아, 저 보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제가 저기 뭐냐? 아, 저 주말이었어요. 네네. 이번 주말. 네. 어, 그저께죠? 네. 네. 근데 그 네. 날씨가 하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길래 네네. 그 저희 집 그 마당에 베란다 저 네. 네. 테라스 조그만 네. 테라스에 나가 가지고 저희 반려견 휴지랑 네. 같이 오.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럼 휴지 자랑을 좀. 아, 우리 휴지요? 네. 우리 휴지는 네. 진짜로 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예를 들면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네네네. 강아지 키우세요? 어, 키우세요? 네. 아, 네 마리. 아, 진짜요? 네. 와. 웰시코기 세 마리에 한 마리는 이제 믹스견. 어머, 너무 귀엽겠다. 네. 그 다리 짧은. 네. 아, 궁디. 네. 네. 이렇게. 아, 뭐 휴지 자랑. 휴지 자랑. 휴지가 지금 네 마리 키우신다고 해서 압도당했죠. 할 말 없어. 제가 무슨 말을 하나요? 네 마리 키우시는 분한테. 그잖아. 제가 고작 한 마리 키운. 아, 와, 네. 진짜 덥다, 와. 아. 나 그만하면 안 돼. 언니, 나 그만하면 어떡해. 당황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확 당황을 하시네요. 강아지 키우시냐고 여쭤봐서 저도 대답을 한 건데. 아, 뭐 중요한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사랑을 하냐. 맞아요. 네. 휴지 자랑. 그 장기가 뭐예요? 네. 휴지가 그. 네. 이렇게 강아지가 보통 이렇게 왈왈 하고 짖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항상 짖지 말라고 안 돼 이렇게 TV에 하잖아요. TV에 동물 나오고 하면. 오. 근데 이제 TV에 동물이 나오거나 뭐 네. 이랬을 때 강아지가 이제 우리 휴지가 그걸 보고 네. 강아지가 나오니까 막 짖어요. 자기랑 네. 놀고 싶어가지고. 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제가 본인이 짖는 거를 싫어하고 막는 걸 아니까 강아지 그 장난감 있죠. 네. 장난감을 자기 입에 물고. 이렇게 짖죠. 이렇게 짖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다. 짖는 소리를 안 내려고.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보여줬죠? 저 진짜 봤어요. 천재는 갑자기 천재. 막 짖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그 장난감을 물고 그다음에 자기 입에 마치 좀 이런 말 그렇지만 재갈을 물리는 느낌으로 딱 물고 막 짖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르쳐준 적도 없고 뭐 그걸 어떻게 가르칠 방법도 없잖아요. 진짜 똑똑해.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요즘 되게 감동받고 있어요. 진짜 감동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사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다 보니 가족이 싫어하는 거를 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 되게 감동이다. 역시 가족이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를 배려해 주나 봐요. 그렇죠. 배려해 주는 거네요. 와. 그래서 정말 똑똑하지 않나. 저한테 너무 똑똑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서로가 이기적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건데 휴지가 엄청난 배려를. 그러니까 저는 걔한테 맞춘 게 없는데 참 너무 고맙네요. 맞아. 그 생각하니까. 아, 그렇네요. 와, 진짜 너무 똑똑한데. 그럼 민경 선배님한테 휴지란?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오, 진짜 사랑. 그러니까, 리얼 러브? 네, 뭐 이렇게
사실 왜 우리가 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네. 제가 막상 생명을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보니까 네. 진짜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맞아. 다 소중하다는 거를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너무 배운 것 같고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눈빛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동작 모습만 이렇게 보면 아, 참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들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네. 참 소중하고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휴지가 그 마음을 알아서 본인도 이제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많이 착해. 그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그것도 알아주면 너무 고맙겠네요, 진짜. 뭔가 쌍방이네요, 사랑이.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합니다. 갑자기 휴지. 자, 그럼 다음 사진을 봐볼게요. 해리 선생님의 사진인데요. 역시 강아지 사진입니다. 저그 강아지만 계속 나오네요. 네. 강아지 사진인데 감자와 감자인데요. 아, 감자와 감자요. 네. 아니 저의 일상 사진을 네.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 일상이 네. 요새 네. 사실 앨범 준비랑 저거예요. 아, 강아지랑 사진 네, 찍기. 저게 집에서 그냥 네. 저게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네. 네 저런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거의 사진의 중심은 감자네요. 맞아요. 오, 그러면 감자와 휴지 둘이 만나면 어때요? 와, 예전에 네. 진짜 아기 때 네. 감자 진짜 아기고 휴지가 조금 컸을 때 성견이었을 네. 때 만난 적이 있는데 네. 헉, 어때요? 그때 감자가 진짜 엄청나게 맞았어요. 쪼들어 맞았어요. 쪼들어 맞았어요. 아주 후드러 맞았어요. 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금 강아지끼리의 네. 뭔가 그게 좀 이렇게 서열을 잡을 그쵸. 그게 없었던 거죠. 뭔가 친구 되는 방법 이런 걸. 그래서 그때 만나고 제가 너무 놀래서 저 혼자 네. 마음속으로 막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가 조금,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속상했구나. 맞았어요. 네.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번에 한번 또 네. 봤어요. 민경이네 집에서. 네. 근데 또 약간 친해질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친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혹시 두 친구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휴지가 좀 많죠. 휴지가 두 살 많아요. 두 살 언니.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그래요? 이게 연령대가 강아지들도 안 맞으면 안 놀아요. 근데 두 살 차이 큰 거예요? 거의 비슷해야 되나? 비슷해야 돼요. 하긴 두 살 차이면 인간 나이를 따지면 열 살 넘게 차이 나니까. 그쵸. 이게 나이 차이가 안 맞으면 잘 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래들과 같이 노는 게 정말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러면 친해질 수 없을까요? 힘들까요? 근데 같이 뭔가를 하는 걸 많이 해주면 서로가 뭔가 친구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이에요. 조금씩 야외에서 네. 좀 만나게 네. 해줘보려고 같이 놀고 네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또 여기 동물농장이냐고 지금 잠깐 아니, 그렇게 또 됐네요. 그러면 네. 자 감자의 자랑을 또 해볼까요? 감자는 또 휴지랑 좀 다르게 약간 네. 야갔는데 똑똑해요. 약간 꾀가 있나요? 네. 그리고 말을 잘해요. 에? 말을 엄청 해요. 꿍시렁꿍시렁 막 약간 어떻게 해요? 뭐 이상한 소리를 계속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요? 네. 애교가 되게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완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네. 애교쟁이. 애교쟁이. 자, 그러면 해리 선배님에게 감자란 그냥 되게 제가 지켜주고 싶은 존재?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쵸. 누군가를 지키겠다 그쵸, 뭐 이런 그쵸. 근데 감자는 진짜 온전히 제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자면 해리 선배님에게 민경 선배님이란 갑자기 훅 넘어가네. 감자에서 얘를 훅 넘어가네. 바로 나왔거든요. 그 감자는 민경이는 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끝 제가 죽는 날까지 옆에 있을 인간 옆에 있을 사람 반전을 기대해 죽는 날까지 네, 함께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선배님은 어떻게? 저도 뭐 언니가 이제 뭐 똥 아무데나 싸고 이런 거 그런 나이가 되면 제가 열심히 치워주고 와 그리고 뭐 아프면 또 간호해주고 네, 간호해주고 그럼 거의 이제 나이가 차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을 때. 정말 그럴 때까지 같이 그럼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어쨌든 언니를 보면 노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보면 언니의 노후 가는데 순서가 없어요. 아니거나. 아니 그러니까 노후를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지. 같이. 같이 그러니까 뭘 우리의 어떻게. 마지막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쵸. 되게 자연스럽게. 와. 그게 네. 상상이 되네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뭔가
이제 노후를 상상할 수 있는 당연하게 노후를 함께할 존재? 와, 네네. 그 이렇게 그런 사람이 몇 없잖아요. 저희도 저희밖에 없어요.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대부분 분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진짜 나이가 들수록 감사한 게 그런 사람과 일도 같이 하죠. 와,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지금도 역시나 전혀 믿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인생 다 살았다고 봅니다. 와, 네. 와. 너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와. 진짜 이제 좀 마음이 풀리셨나요? 아까 안아달라 했을 때 싫다고 해서 아니 뭐 네. 좋았어요. 왠지 저 그런 사이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치여서 다치시는 분들 있다 보니까 그런 신뢰 속에 있는 관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한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흐르고. 맞아요. 점점. 고마워요. 저도. 네. 그럼 마지막 사진을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뭐야? 저게 저희 근황이네요. 저 완전 근황이네요. 근데 여기 그 얘기가 있어요. 저예산 뮤직비디오라고. 맞아요.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이제 냈는데 배우분들이 찍어주셨어요. 또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분들도 감독님이 찍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께서는 좀 저희 얼굴이 나오기를 가수의 얼굴이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또 좀 저희가 쑥스러워서 못 찍었는데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 저예산으로 그러니까 무예산이죠 사실은 예산이 없어요. 예산 노예산 없이 그냥 이제 핸드폰 하나로 그냥 저기 저희 둘이 그냥 서로가 찍어주고 했던 사무실 그. 테라스에서 그냥 핸드폰 하나 놓고 이렇게 찍었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밑에서 밑에서 뭘 안 맞췄다고 이렇게 또 투닥투닥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머리를 뭐 왼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안에 머리를 만졌네. 언니가 지금 대화가 나서 지금 그러고 대화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너 왜 그랬냐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뭐 웃고 있죠 뭐. 근데 뭐가 뭐 머리가 날렸는데 어쩌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네. 이 사진을 찍는 줄 알고 계셨나요? 아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저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캡처 해서 보냈어요. 그런 또 상황이. 네네. 아, 좀 웃긴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저는... 혼나고 있는데 되게 해맑게 웃고 계셔가지고. 항상 뭐. 그렇죠 뭐.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비치의 일상컷 별집 인터뷰였습니다. 자, 두 분이 올해로 데뷔 13년 차라고 들었는데요. 13년 차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빛만 봐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케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죠. 자, 이런 거 하면 잘 맞는 편이다 생각하시나요? 혹시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하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 진짜 10년 전 아니, 그러니까 고르는 거 아니야? 고르는 거 고르는 거 맞는데 그게 좀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지? 예상 잘 맞추시나요? 네, 맞을 것 같은데. 취향도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둘이 네. 둘이 각자가 원하는 거를 맞추면 돼요. 네. 각자가 원하는 이렇게 설명이 없이 하면 큰일 났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대 B가 있어요. 그럼 난 A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각자의 돼요. 취향. 네, 각자의 취향이에요. 네. 아, 그럼 완전 안 맞지. 전혀 안 맞는데. 1도 안 맞는데. 그래? 그러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이렇게 안 맞는.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자, 총 7 문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동시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더 나은 걸 골라주시면 돼요, 네, 본인이. 네, 네, 네. 자, 첫 번째. 제 3자의 입장에서 둘 중 한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면, 강민경 대 이혜리. 이거 맞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내 3자야. 너랑 나랑 둘이 있어. 어떤 남자야. 결혼을 꼭 해야 돼. 누구랑 하겠냐. 그러면 똑같이 정답. 자, 하세요. 하나, 둘, 셋. 이혜리! 맞췄어요. 맞췄습니다. 저랑 결혼 안 해요. 전 최악이에요. 그래요? 네, 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자, 알겠습니다. 좀 두 번째 넘어갈게요. 멤버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잔다면 어디서 재울 건가? 그게 무슨 말이지? 저희 집에 어디서? 네, 각자 집에서 멤버가 잔다면 네네네. 침대에서 재울 건지 쇼파에서 재울 건지 멤버가 쇼파랑 침대밖에 없어요. 네네네. 게스트룸 이런 게 없고 네, 없어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질문 이해하셨죠? 네네네. 자, 하나, 둘, 셋.
침대. 오. 생각보다 맞네요. 아니 저희는 사실 해외 네. 스케줄링도 네. 방을 하나를 써요. 어, 네네. 두 개를 주셔도 오. 네 하나를 쓰는 그럼 같은 침대에서. 네네네. 침대가 두 개 있으면 따로 자고 오. 침대 하나 있으면 같이 자고. 그럼 각자의 집에서는 침대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에 자야죠. 그럼요. 어떻게 쇼파에서 재우나요? 아 그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네. 핸드폰 없이 한 달 살기. 아니면 멤버 없이 한 달 살기. 어머. 어머, 나 결정했어. 핸드폰. 아우. 자, 핸드폰 대 멤버예요. 더 괜찮은 거. 난 이건 어. 할 수 있겠다. 아, 어. 어, 근데, 거. 네, 네. 한 달. 딱 정해져 있죠. 네, 한 달입니다. 네, 네, 네. 한 달이에요. 네. 자, 하나, 둘, 셋. 멤버. 어. 뭐야, 왜냐면 한 달이잖아. 어? 한 달. 그렇지. 어. 어, 그, 돌아오잖아요, 어차피. 네, 그쵸, 그쵸. 어디 놀러 갔다가. 어, 그쵸, 그쵸. 어, 갈 수 네. 있죠. 그래? 언니는 핸드폰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핸드폰이 없 아니야. 아 근데? 어. 저는 진짜 못 살아요. 핸드폰 없이 하루 못 살아요. 어 그러면은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은 저 1년 핸드폰 없이요? 와 핸드폰 없이 1년 핸드폰 없이 1년 우와. 멤버 없이. 아 그냥 어? 1년 동안 핸드폰으로 영상 통하고 그러고 지내면 안 돼? 그래 되잖아. 와 우리가 그 정도 믿음도 없어? 이거도 믿음이에요. 1년 안 보고 살아도 되잖아. 와 근데 어 불편할 것 같다. 1년은 그렇죠? 네. 그럼 어떤 걸 고르실 거예요? 만약 1년이면? 어, 근데 그렇게 질문 바꾸기 있어요?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힘들다. 아니, 이거 막,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아니, 힘들어.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어,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알았어. 그럼 네. 그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 네 번째예요. 지금 어려워. 바로 받을 수 있는 1억이냐? 아니면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100억이냐? 아! 와. 아, 이거 바로죠? 1, 2로 하면 돼요. 네. 그럼 이거는 1초도 안 걸리죠? 네. 바로 해봅시다. 하나, 둘, 셋. 100억. 10년 똑같죠. 저 근데 똑같은 거죠. 어, 똑같지 않아요? 저, 아, 그쵸. 이건 맞죠. 10년. 네. 이건 10년만 참으면 100억이었는데. 어, 10년만 참으면 까먹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그 코드인지 아니면 음식 코드인지. 아, 이것도 정답이 있죠. 네. 자, 하나, 둘, 셋. 개그 코드. 어, 근데 진짜 개그 코드가 맞아야 맞아요. 또 이게 돼요. 맞아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음식은 그냥 각자 알아서 시켜 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서로 마주보고 끝까지 노래하기.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애교하기. 와. 둘 중에 나은 거. 나은 거? 나은 아, 거. 아이, 이거는. 하나, 둘, 셋. 노래하기. 노래죠. 끝까지 눈 피하지 않고. 네, 네. 그럼요. 어. 그게 낫죠. 애교는 하고 있잖아. 애교는 좀 그런가요? 아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진짜. 그냥 애교는 그냥, 잠깐 하고 딱 하면 끝나는 건데. 어머, 그게 돼요? 아, 그거를 계속. 아, 아니, 한 번. 아, 그냥 아 애교. 한 번. 네. 아, 그럼 애교가 낫겠네요. 이렇게 바꾸실 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바꾸실 저는 거예요? 노래하는 동안 아, 애교를 계속 아, 하는 줄 알고. 애교 딱 마주보고. 네네네. 네, 네. 애교. 한 표에 끝나는 거면 애교. 애교로. 네, 아, 애교로.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다비치는 개그 듀오 타이틀이 탐난다 아니면 탐이 안 난다? 이거는 이미 지금 타이틀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뭐 바꾼다고 해서 저희가 뭐 탐을 안 낸다고 해서 이게 아니, 안 오는 탐이 안 나지 만약에 않아요. 그게 결정권이 된다면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아, 근데 네. 가수가 본업이에요 개그가 본업이에요? 어, 그 가수가 본업이죠. 그렇죠. 가수가 본업이죠. 어 그러면 탐나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아니 개그 웃기라고 해주는데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가수를 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으로 저 너무 여기저기 똥멍청이가 돼가지고 저 그쪽 때문이잖아요. 저 어디 가도 다 보고 다 멍청이라 그래요. 똥멍청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선배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제가 맞아요. 얘를 부르는 말인데 진짜로 네. 큰일 진짜 너무 부작용이 세요 이게. 어, 아 그래요? 어딜 가면 진짜 내가 멍청한 줄 알아. 큰일 났어. 이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 그럼 해명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어, 아니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자리를 깔아주면 아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혹시 또 많은 분들이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똥멍청이다 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 나는 그게 아닌데 왜 이 얘기가 생기게 된 건가요? 그냥 이제 언니가 제가 좀 말 더듬고 이러니까 계속 무시를 하고 이러다 보는데 네. 뭐 전도 생각 잘하고 예. 네. 그죠? 도와줘 봐봐. 네, 명석합니다. 명석한 친구예요, 저도. 근데 오해가 있다. 그럼요. 이제 아. 언니한테 언니의 아. 한에서 좀 약간 멍청. 그렇죠. 아. 저의 아. 한에서 네. 조금 멍청해요. 있는 건데. 어. 네네네. 네, 저도 어디 가면 똑바로 되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똑바다? 네, 많이 네. 듣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7개 중에 6개가 맞았어요. 어, 하나 뭐죠?
마지막 게 다른 거네요. 그러면 뭐예요? 탐난다 안 탐난다. 아, 개그죠. 아, 그거 그러네요. 그게 다르네요. 와, 완전 많이 맞추셨어요. 많이 맞았다. 7개 중에 6개면은 서로 케미가 너무 다 생각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오, 케미까지. 자, 그럼 스튜디오 분들에서 문터뷰를 이제 다비치 선배님의 케미 타임까지 했는데요. 케미가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네요. 그 정도로. 아유, 그러게요. 네,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회원님들과 전국의 다코들, 다비치 코드 분들이 보내준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배님들께서 번갈아가면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유명 가수 다비치님. 십니다. 자, 페이지는 10페이지예요. 어, 감사합니다. 오, 많이 네. 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 네, 10페이지. 네. 어, 유명 가수 다비치 님. 어, 어디가 했죠? 맨 위에입니다. 아, 맨 위에. 네. 어, 아, 찾습니다. 네. 유명 가수 다비치 님. 네. 해리 언니 때문에 싱어게인 보다가 웃음 웃음 저도 이승윤 님이랑 이무진 님 팬 됐잖아요. 만약 언니가 같이 듀엣을 하게 된다면 혹시 누구랑 해 보고 싶으세요? 싱어게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털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누구랑 또 해 보고 싶으신가요? 어, 이 두 분 중에 지금 네. 고르는 건가요? 네. 와. 어, 아, 모르겠어. 근데 네. 어찌됐건 발라드를 제가 들어본 네. 건 이무진 씨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승윤 씨가 조용한 노래 부르는 아, 걸 아직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무진 씨 네네 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또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 네. 그냥 좀 아쉬웠던 건 네. 항상 모든 오디션 프로가 그렇겠지만 그쵸. 현장에서 보는 게 TV로 그쵸. 다 전달한다. 그 네, 그게 네. 너무 아쉽고 아. 지금 이 상황에 공연도 이제 그쵸. 못 하시는 게 그분들께서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또 그 네. 관객분들이 계신 그게 또 다르니까 네네, 그렇게 막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네. 조금 아쉬워요. 아, 그렇습니다. 자, 또 읽어주세요. 두부커피님. 두부커피님. 다비치 언니 아들 목소리로 들으면 모든 노래가 세상 슬퍼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세상 귀엽다는 오토캐송도 슬프게 해주실 수 있나요? 원곡 버전과 슬픈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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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어, 그럼 그거를 되게 슬프게 해주실 수 있나요? 슬프게는 뭐 쉽죠.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오. 미절이 아니에요? 약간 무섭네요. 미절 스타일인데요. 약간 오, 어. 네. 오, 이런 식으로 아 여기 가사를 또 띄워주셨네요. 이게 아. 근데 다 아시나요 이거를? 저희 두 줄밖에 몰라.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나랑 잔말 말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네,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럼 민영 선배님께서도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부른 거 아니었어? 구슬프게 구슬프게 슬프게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떡해. 진짜 어떡하냐.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떡해. 와, 너무 뭔가 마음이 몽환적이네요. 너무 찝찝하지? 너무 찝찝해. 찝찝해. 이게 뭐죠? 하면서 찝찝해. 네, 아, 그래서 이분이 원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아, 또 들려주신 거니까. 만족스러우셨는지는 네. 모르겠네요. 아, 네. 아, 만족스러우셨을 거예요. 아. 또 다음 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보보경심이님. 어? 아니다. 보보경심이좋아해님. 보보경심이좋아해님. 네. 어, 민경언니 브이로그 볼 때마다 왜 혜리언니가 반 이상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이 정도면 채널명을 강민경이 아니라 이헬강민경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고요. 올 혜리언니 출연료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크크크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우선 일단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맞아. 뭐 맨날 같이 찍혀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니가 일단 실생활이 좀 재밌는 분이기 때문에 브이로그에서 또 이제 핵심을 많이 담당하고 계셔서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뭐. 그럼 출연료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출연료보다 그냥 그래도 심부름을 잘해요. 곧잘해서. 어떤 심부름이요? 이렇게 막 잘 데리러 오고 잘 데려다 주고 뭐 이런 걸 잘해요. 제가 그런 걸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아, 픽업. 네, 픽업을 기가 막히게 해서. 뭐 출연료는 뭐 제가 뭐 밥값으로. 그렇죠, 먹을 거 사드리고. 밥도 해주고. 네, 밥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네. 좋은 술도 많이 주고. 네. 거의
뭐 매니저님 네 밥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근데 그만큼 또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니까 네. 뭐 아깝지 않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다비치가 나라고 복지다. 복지다. 내가 하는 거야? 네. 아 다비치가 나라고 복지다님. 언니들은 서로 톡을 했는데 씹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왠지 민경 언니는 대답할 때까지 보낼 것 같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래도 씹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요? 아니요. 그죠? 저희는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 왜 씌웠지? 뭐 이런 게 일십, 없는 것 같아요. 일십 같은 거.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선배님이 민경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거 네. 어떻게 했는데 일십했어. 네네. 그럼 어떠세요? 어? 뭐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내고 읽었는지 확인을 안 해요. 그렇지. 그쵸? 뭐 오겠지. 뭐. 안 와도 그냥 저는 제 할 말을 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아~ 별로 네 이렇게 막 일십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네네.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별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언니가 보낸 짤만 한 20개가 있어. 이거 봤냐? 야 이거 봤냐? 야 이거 봤어? 안 뭐 답장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봐도 네. 답장이 안 와요. 네. 그냥 그래도 어차피 뭐 만나든지 아니면 하니까. 뭐 그다음 날 전화가 오든지 통화하든지 무조건 뭐가 오니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60을 그러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전혀.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60하면 제가 이제 솔라 언니랑 엄청 친한데 네. 두 분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네네네. 거의 매주 자주 보고 이런데 저도 이제 솔라 씨도 채널에 그냥 출연이 안 받고 그냥 해주시는 게 되잖아요. 옆에 있다네. 네, 그렇게 되잖아요. 밥 사주고 하니까. 네네.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언니 뭐 이렇잖아 이렇게 보내면은 일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와 일십 장난 아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요. 아, 또 보내시는구나. 와 일십 장난 아니다. 이러면은 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좀 근데 그게 마음이 못 보면 확실하대요? 그까지는 파고들지 않아요. 이한지 확실하대요? 된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자기가 이게 왜 눌러져 있지?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나도 모르게 읽힌 적은 있죠. 아 그래요? 나는 언니한테 이만큼 써놓고서 안 누르고 아 그런 적은 있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보냈다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두 분은 괜찮으신 거군요. 저희는 노상처. 네. 전화하면 되죠 뭐. 별 뭐하냐? 안 읽냐? 야, 그렇게 어차피 네, 자주 네. 볼 사이니까. 네네. 네, 네. 하도 자주 봐서. 아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자강두천님. 혜리 언니가 예전에 한 라디오에서 그 민경 언니를 위해 무릎까지 꿇을 수 있다고 했는데 민경 언니는 혜리 언니를 위해 뭐까지 해줄 수 있어요? 와 글쎄요. 눈이 반짝반짝. 뭐까지 해줄 수 있을까? 오 저는 무담보로 100억 줄 수 있어요. 100억이 없잖아. 그거까지 가지 말지. 감동이었잖아 방금까지. 무담보로? 무담보로 100억 딱 줄 수 있죠. 받으시겠어요? 별로 감동도 없고요.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전 재산 이런 걸 했어야지 감동을 받지. 그건 안 되지. 100억은 내가 지금 당장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니까 만약에 네. 뭐 민경이 대신 제가 뭔가 사과할 일이 있다 하면 저는 이제 무릎도 꿇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못할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그렇죠. 네, 그때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바래봤는데 없죠? 없을 일 없을 거예요. 제가 100억, 뭐 100억 그래도 100억을 주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 100억 갖다가 네. 저 많은 걸 하실 수도 있잖아요. 100억을 벌면 네. 바로 가져오도록 바로 할게요. 조금씩 아니 알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네네.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마지막 건 제가 또 읽어볼게요. 껍던 심님 두 분 보면 와 나도 저런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두 분 다 찐자매 모드로 언니가 얄미울 때랑 좋을 때 동생이 얄미울 때랑 좋을 때는 언제인가요? 와 저는 그냥 하루 쟁일 얄미울 때 하루 쟁일 어떤 부분에서 얄밉나요? 아 그냥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네. 그냥은 응을 안 넘어가요. 아 그래 이렇게 네. 그리고 네. 뭐를 얘기를 하면 네. 막 뭐 안 듣는 척 한다거나 막 그런 거 있죠. 사람 막 잔짜증 나게 하는 거. 그거 잔짜증으로 짜증이 나는 걸 잘해요.
오늘도 그럼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 항상 있죠. 어, 오늘, 종일 있죠. 오늘 종일. 생각나는 일 있으실까요? 아, 근데 너무 이게 일상이라 사실. 너무 스며들었군요. 아, 제가 네. 이런 인스타그램 네. 뭐 이렇게 피드 올리는 거나 네. 스토리 올리는 걸 잘 못해요. 어, 네. 그거를 무슨 자기는 뭐 되게 무슨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구박을 하고 사진 올릴 때 자기한테 어. 무슨 정방향 뭐 이렇게 뭐 수평 맞춰서 허락받으라고. 어, 무슨 되게 천재처럼. 아, 근데 저는 민경 선배님의 마음을 너무 이해할 것 같아요. 어, 정말요? 네. 어, 어, 어떡해요? 왜냐면 너무 되게 놀리기 장난치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놀, 저도 지금 지금 같이 한 지 한 1시간 조금 넘어갔는데 약간 놀리고 싶죠? 그렇죠? 저도 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본인한테. 저, 그런 탓을 해야죠. 그런 매력이 있어요. 놀리고 싶은 매력이요? 아,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런 매력이 있는데 아, 저는 갑자기 또 두 분을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솔라 언니가 예리 언니처럼 비슷해요? 해리 언니처럼 비슷하고 제가 존 스타일 네 제가 아~ 민경 언니처럼 똑같아요. 아~ 그냥 괜히 막막뭐 볼살 봐라 말해서 막 약간 아~ 이렇게 장난치고 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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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 턱살 좀 봐라 또 생겼어. 네가 지금 네가 나 잡으니까 그렇잖아. 저도 맨날 이렇게 아, 이렇게 살 봐라 막 이러거든요. 팔 좀 봐라. 와 저도 그래요. 어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장난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게 장난인 걸 아니까 괜찮은 거지. 장난 아닌데. 살 좀 빼. 어 그러면은 이제 민경 선배님께서는 또 반대로 어떨 때 얄밉고 좋은 아 좋을 때를 얘기 안 했네요. 좋을 때 좋을 때 좋을 때 얘기 안 했네요. 얄밀 때만 했어요? 그냥 그냥 존재. 아 존재.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게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내 편이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든든한 네, 네, 힘이 돼요. 네. 자 민경 선배님은 어떨 때 얄미우신가요, 해리 선배님이? 저는 제가 좀 잘 넘어져요. 다 걷다가요? 네, 걷다가 넘어지거나 넘어지고 뭐 떨어뜨리고 중심을 잘 못 잡고. 이렇게 좀 중심을 잘 못 파괴의 신 아시죠? 얘 뒤에 있으면 항상 사람을 해치고 뭘 내가 뭘 맞고 본인이 떨어뜨리면 내가 맞고 약간 이래요. 진짜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팔도 길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게 막 다 떨어질 거 약간 약간 이게 치고 이렇게 가는 잘 치고 좀 이렇게 허우대가 좀 그렇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질문이 뭐지? 언제 얄미워? 언제 얄미워?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저 혼자 다리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는데 언니가 이렇게 쓱 피하더라고요. 아 원래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아, 잡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보면 네. 되게 높은 데서 뭐 다리를 접질린 줄 알고 어디서 그랬어요? 아니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혼자 힝힝 한 거예요. 근데 뭘 잡아줘 혼자 일어나면 되지. 그거를 막 뭐 근데 왜 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부분이 얄미웠어요. 네, 그랬대요. 동영상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언젠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또 좋을까요? 저는 그냥, 뭐, 제가 놀릴 때, 리액션이 크면 재밌죠. 아, 맨날 제 표정을 따라 하거든요. 어떤 표정을 따라 하나요? 그거 참 할 수가 없어서. 아, 그래요? 방송용이 아니에요? 네. 너무 방송용이 아니라서. 네. 네. 근데 저도 언니가 그냥 이제 있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구 만날 때 되게 화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네, 저희가 또 네. 저희 직업 특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서 한 진짜 8시간 9시간 통화를 하는 거죠. 막 이랬다 저랬다 걔가 나한테 그랬다. 뭐 어쩌고 저쩌다 하면 이제 막 쫙 풀리고 또 언니는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숨어들겠네요. 네, 저는 그냥 상황 전달만 해줘요. 그러면은 뭐 본인이 훨씬 그러다가 나중에 아 뭘 또 그렇게까지 저는 다 풀린 거죠. 얘기하다가 다 풀려요. 그럼 언니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 나한테 또 걔가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야. 거의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는 해요. 네. 그런 게 좋죠. 그럼 일부러 더 화를 내주시는 건가요? 근데 화가 많아요. 하지 않아요. 화가 많아요? 화를 많은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화를 내면서 푸는 스타일. 이입을 잘하는 거네요. 네, 그 이입이 공감이죠. 공감 능력이. 몰입이. 오.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또 좋을 때와 얄미울 때를 또 들어봤는데. 아, 진짜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진짜요? 저희 근데 진짜 한 시간 맞아요? 지금 좀 더 한 시간 같아요. 반 정도? 그래도 돼요? 네네. 기본 한 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진짜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세계다. 네, 네이버 나오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같이 더 놀고 싶으면 놀고, 막 노래방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놀러. 불러주세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진짜 언니들과 노는 기분으로 너무 오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아니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정신 없었죠. 아, 진짜 차분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그럼 보통 안 차분해지거든요. 같이. 아,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너무 다행.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톱의 마지막 컷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왜 갑자기 슬픈 음악일까? 갑자기 감동받고 엔딩. 네. 자 들었는데 두 분이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카메라를 보고 오랫동안 서로 좀 네. 서로의 서로가 싫어하는 걸 좀 피해주고 이렇게 좀 알아서 좀 안 하려고 하고 좀 서로를 좀 먼저 생각을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랜 시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계속 좋은 걸 계속 해준다기보다 싫은 거 하나 사실 안 해주는 게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와 멋있다. 뭐야 사진 찍었어? 네. 나 이러고 있어. 저장. 아니 왜 그 타입이야? 아 작가님. 아 너무하시네. 우리 언니 이쁜 표정 많은데 그러고 있어 찍어. 너무 했네. 아니 넙치셨어. 이러고 있었는데. 깜짝이야. 카메라 다시. 다시 찍어주세요. 네. 다시 이번에 다시. 그런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제 민경 언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이. 아니,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이제. 수강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두 분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비결. 아. 질문 한 두 번씩. 너무 미안하다. 정말 아니, 아니요. 몹쓸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아 정말. 네. 올해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언니가 말한 것처럼. 네. 배려인 것 같아요. 서로 그냥 그리고 정말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얕은 믿음 말고 서로를 진짜 믿어주면 그게 언젠가는 정말 굉장한 힘으로 이게 작용을 쌓이다 보면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게 얕은 믿음은 사실 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저 가슴 깊은 곳에는 약간 조금씩 오해가 쌓일 그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진정 두 분 진정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네. 뭔가 우와.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럴 만했겠지라고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편이 되어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오래 가지 않나. 아, 자 카메라 멍청이처럼 나왔다. 멍청이처럼 나왔어. 아니 좀 하나 둘 셋 해줘봐요. 하나 둘 셋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제일 많이 울다가요. 오늘 눈물을 많이 훔쳤으니까. 네. 또 이제 네. 이게 궁금하시다면 바로 끝나고 재방송을 하니까 왜 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방송 안 하면 안 돼요? 볼 수 있어요? 아, 볼 수 있죠. 보고 싶어. 아, 진짜? 바로 해요.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니까 그래요? 네. 왜 우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재방송을 또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믿음이 서로가 같이 맞아야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뭐 한 사람만 그 마음이다 해서는 그 깊은 마음이 생길 수 없잖아요. 다들 얕게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네. 근데 두 분이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을 그래도 같이 지내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성된 게 아닐까. 말로 표현하기보다 네. 행동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게 보이다 보니 네네네. 그걸 서로가 또 느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서로를 네네. 믿고 하는 게 그게 또 혼자만 믿어서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까지 또 만드신 거 보면은 진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넘치시는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또 가득 담아서 다비치 코드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또 하트도 날려주세요. 하트. 다크동 고맙고요.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날 1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고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연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우리 문 대표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봤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프로그램들 얼굴 보여줄 수 있는 프로들 많이 나와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다코동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 안녕. 저도 네네. 네. 언니도.
다코동이 사실 다비치 코드 동호회거든요. 저희가 팬클럽이었어가지고. 아, 동호회? 네, 네. 다비치를 좋아하는 동호회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해를 못, 공감을 못 하고. 동호회? 동호회? 응. 아, 동호회. 저희가 팬클럽이 없어가지고. 네. 그, 마마무는 팬클럽 있죠. 무무. 네네네. 네. 네. 무무들? 네.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동호회는 왜 붙이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동호회 같은 그런, 이렇게 뭐, 이렇게, 아기자기야. 소규모의. 그리고, 속마음으로, 네. 아, 나는 동호회 가입했다. 그러면 한 거고, 속으로, 아, 난 탈퇴했다. 그러면 이제 탈퇴한 하는 셔도 되고. 속으로? 네,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팬클럽은 마음만 있으면 그 가능해요. 아, 절차가 좀, 있죠. 절차가 있어요? 아니 있잖아요. 팬클럽은. 아, 그렇죠. 뭐 저희는 질문 거.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저도 그러면 다 고동이다 하면 이제. 네, 그런 동호회. 그래서 다비치 별로다 하면 이제 떠나시면 돼요. 조용히 떠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코동 여러분 진짜 오래 기다렸을 텐데 우리가 막 이렇게 중간 중간 뭘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번에 저번 연도에 공연도 못 하고 해서. 많이 기다렸을 텐데 노래로 일단 조금 위안을 삼아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뭔가 한번 많이 아름아름 찍어볼게요. 그리고 뭐 가을에도 또 음원을 또 낼 수 있으면 또 내고 열심히 이번 연도 해볼 테니까 공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잘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보아요. 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네. 아. 하트 안 내려주시네. 하트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내리나요? 하트 내리세요. 오, 내려요. 같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비치의 신곡 그냥 안아달란 말을 한 번 더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파격적인 진행이네. 와. 오늘 프로에서 노래를 두 번이나 틀어줘요. 아, 진짜 몇 번 계속 틀어드릴 수도 진짜요?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아,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얘기를 또 드렸잖아요. 이제 이 네이버 나우, 나우 주머니를 보고 놀라셔서 여기서 또 제가 그러면 이거 보이세요 이거? 대표의 와, 이거 진짜 짱이에요 네이버. 아니 문 대표님 돈이 엄청 많죠? 아, 제가 돈이 많은 거예요? 개인 대표님이 아니셔. 개인 대표님이 아니시라고. 개인 대표님이 아니시라고. 제가 대표의 권한으로 두 분께 이번에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음원을 또 내셨으니까 네, 네.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할 텐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한테요? 네. 네네네네. 저는 스타벅스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네. 항상 하루 한 콜드브루씩 먹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은 스타벅스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는 이제 해리 언니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민경 언니. 저는 근데 컬처랜드가 뭐죠? 제일 비싼데? 컬처랜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어디? 여기 컬처랜드 그냥... 3만 원. 그럼 문화상품권 같은 게 아닐까요? 그럼 전 컬처랜드 3만원권. 내가 봤을 때 낭패본다. 왜? 너 이렇게 비싼 것만 쫓다가. 근데 이게 어디 말도 안 되는데 아니야. 너한테 필요 없는 거 산다고. 저도 그냥 컬처랜드. 저도 컬처랜드는 뭐야? 문화랜드라는 거잖아, 컬처랜드는. 이거 무슨 브랜드 아니야? 아니야, 저는 3만원. 이거 무슨. 3만원. 네, 자, 걸어볼게요. 책을 살 수 있대요. 뭐, 책 살 수 있고, 뭐, 그런 거. 잠깐만. 내가 낭패본다 했지. 그러면 저는. 네. 올리브요? 저기 아니야 아까 베스킨라빈스가 있었는데 네 맞았어요. 베스킨라빈스 무지무지 조화 세트. 베스킨라빈스 무지무지 조화 세트는 아이스 모치 두 개랑 아메리카노 두 잔. 아니에요? 아 파인트가 낫겠다.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민경 언니한테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안녕을 외치면서 끝낼까요? 네네. 둘, 네. 셋. 안녕! 며칠 밤을 생각해 봤어. 이대로 진짜 헤어지는 게 맞는지. 우리 돌아섰던 날 동안 다 엉망이 됐어. 네가 곁에 없어서 힘들었겠지. 나도 그런 것 같아. 꼭 그렇다고 다들 이렇게 서로 놓진 않으니까. 그냥 안아달란 말야. 달라진 일상과 너마저 없는 하루. 순간에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맘도 알 것 같다는 너 힘들었겠다는 그 말에 불쑥 눈물이 나와서 그냥 안아달란 말야 달라진 일상과 너마저 없는 하루 네,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 종료 시간입니다. 아, 오늘, 오늘 너무 웃어서, 목에 가래가 껴요. 너무 웃어서, 진짜 눈물 나고, 오늘 진짜 땀나고, 더웠던 스튜디오였는데, 진짜 그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한테 되게, 저에게는 언니가, 그러니까 친한 언니? 언니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해보는? 얘기해주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뭐 직장 동료 언니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언니 두 분을 또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계속 언니들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웃어서 진짜 또 많은 분들도 또 재밌게 또 봐주셔서 오늘 되게 좋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별이 많이 힘들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힘들지 않았고요. 와 진짜 제가 항상 영상으로 찾아보고 했던 그 두 분의 케미를 실제로 또 볼 수도 있어서 좋았고 또 그 케미 안에서의 그 마음들을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또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나중에 꼭 언니들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요. 자 스튜디오 문나잇 본방송은 월수금 밤 9시고요. 재방송은 화목토 밤 9시입니다. 다시 듣기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까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방송 후에 아까 말씀드린 다시 보기가 바로 이어지니까요. 또 지금 좀 전에 들어오셔서 왜 울고 계시나 했던 분들은 방송을 통해 재방송을 통해 또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드디어 그분이 옵니다. 자, 내일 화요일에 미니 앨범이죠? 미니 앨범을 발매하고요. 수요일 밤 9시에 마마무 휘인 씨가 스튜디오 문나잇에 올 겁니다. 자, 아주 스페셜한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요. 휘인이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궁금한 거, 말머리 문나잇 달고 문자 샵7117로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문나잇송은, 그래서 오늘의 문나잇송은 마마무 휘인의 25입니다. 비 와서 또 밤이 좀 쌀쌀하니까 또 이불 꼭 덮고 자고 또 우리 수요일 밤 9시에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갈까요? 어렸을 때 호기심 많고 덜렁댄 25 여전히 질질 맞잖아 두꺼면 눈물이 나던 그때와는 조금은 달라졌어 세상도 많이 변해버렸네 난 또 작아지려 해 어쩌면
싫은데 꾸밈 없던 날처럼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려워 I wanna take a look around and every time I try to fly high 꿈을 꾸던 모든 게 선명하게 나누며 수많은 별들 사이 오는